안녕하세요. 부담부증의 모든 것 임장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째 시간으로 우리 증여와 부담부증여 요두 가지 컨텐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보유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그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자녀에게 이전해 줄 것인가라는 것들이 많이 고민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여와 부담부증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저희는 증여와 부담부증여 그리고 양도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봐야겠죠. 팔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취득세 등총 부담세액도 살펴볼 것이고요. 네. 또 증여 후에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이월과세라는 문제도 발생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20강을 통해서 각각 케이스별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증여란 무엇이냐? 자,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부담부증여란 무엇이냐? 자, 증여의 형태 중에 하나예요. 부담부증여란 이제 한 종류로, 증여의 한 종류로, 자,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자,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파트 한 채를 주려고 하는데요. 그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를 주는데 전세 보증금인 채무도 함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증여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의 인수라는 부분, 요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게 부담부증여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자,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실질적으로 순수히 이전되는 부분은 증여세로 수증자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 채무액,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 등 자녀에게 유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봐서 증여자가 양도소득세에 납세 의무를 지게 되더라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담부증여 여기 증여의 경우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10에서 50%의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되고 되므로 증여를 할 경우와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를 비교하고 고려해야 되겠죠. 또한 증여냐 양도냐에 따라서 취득세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담부증여할 때 고려사항 첫 번째로 살펴볼 거총 부담세액의 비교입니다. 자, 증여와 부담부증여 시 고려할 세금으로는 첫 번째로 증여세, 두 번째로 양도소득세 등 예상되는 세액을 산출해서 어느 게더 많이 나오는지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세금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발생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또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는 취득세도 함께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증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4%의 세율, 그 다음에 양도 같은 경우는 1.1%부터 취득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도 함께 고려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정리하고요. 두 번째로 증여 재산에 대한 담보된 채무에서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과세 당국은 그 채무액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즉, 우리 주면은 공짜로 준 거지 실질적으로 부채를 이전했겠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세당국에서는 증여한 걸로 추정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채무를 이전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유상 이전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국세청 사후관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를 했다면 수증자에게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전산에 입력해서 사후 관리하도록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 이유는 부채를 실제로 인수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또 부채 상환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서 우리 증여인된 이내 부담부증여 형식을 취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의 탈루 여부를 검증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담부증의 모든 것 임자만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